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블레베란 마을에서 글로벌 청년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송은혜라고 합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버섯 재배사를 방문해서 온도, 습도, 그리고 버섯 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자동 물분사 시스템을 사용해서 온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버섯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을 때는 비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버섯 품질을 위해서 유기농으로 된 제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블레베란 마을에서 글로벌 청년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국청입니다. 블레베란 마을에서는 소득 증대 프로그램으로 버섯 재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의 버섯 사업 운영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확한 버섯으로는 버섯칩, 버섯 삿대, 버섯 반찬 등 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버섯 전문 자문위원이 도착하여 현지의 버섯 재배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에 현대적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지 실정에 적합한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함입니다. 2019년 4월 27일 블레베란의 새마을 프로그램 취재를 위하여 한국의 경북일보 기자가 블레베란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와 같이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버섯 재배사에 방문하여 버섯 재배 상황을 확인하였고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후에 군웅기둘에서 열리는 여행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주민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경상북도 두짝카타주간 자매결혼사업의 연장선으로 블레베란 마을 새마을 프로그램 사업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블레베란 주민들과의 면담 시간도 가졌는데요. 새마을 10번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도 듣고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게 만든 요리들은 내일 국내에 있을 여행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판매하기 위해 먹기 좋게 포장을 합니다. 이러한 포장 디자인과 포장 방법은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관련 교육과 물품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블레베란 마을이 버섯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여기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블레베란 새마을.